내가 득점을 낼 수 있다면 가장 짜릿한 순간은? 나는 블로킹. 그게 1번? 네. 뭔가 탁 하고 끝나잖아요, 바로. 그건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않아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고. 백어택으로 끝내기. 공격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서브에이스로 끝내기. 마지막. 오케이. 풀세트 듀스 상황에서 서브 범실. 2. 10점 차에서 동점까지 따라잡히기. 3. 백업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 경기 내내 하게 하는 선수. 저는 12번. 2번이 제일 많아요? 네. 1번, 그 다음 1번. 풀세트 듀스 상황에서 서브 범실. 네. 그 다음에 3번. 백업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 경기 내내 하게 하는 선수. 10점 차에서 동점까지 따라잡히는 거는 제가 선수여도 짜증나고 감독이어도 짜증나고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나 2번. 네, 저도 2번. 빡칠 것 같아. 2번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알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잡히는 데도 안 되는 거. 맞아요. 2번인 것 같은데. 서브 범실도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부러 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백업은 이제 제가 감독이면 제가 백업을 만들지 못한 게 제 잘못이니까. 제일 화면은 순서대로요? 네. 1번, 2번, 3번. 아, 진짜요? 풀세트 듀스 상황에서 서브 범실은 되게 결정적이니까 그거는 좀 안 해야 되는 거고 10점 차에서 동점까지 따라잡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와, 이게 진짜 감독님 생각이랑 선수 생각이랑 약간 반대예요. 내가 주장이라면 가장 나를 화나게 할 것 같은 후면 1번. 왜요? 왜? 너 다인이보다 지훈이가 더 쉬워서 그래. 다인이 무서워서 그래. 지훈이라고 얘기하면 안 혼날까 봐. 2번. 순서대로. 2번, 3번, 1번. 1번은 화나는 이유가 없어요. 공감하세요? 이 중에 1번은 화나게 하는 이유가 없어요. 다인이, 지윤이, 다현이. 왜요? 이유 알려주세요. 다인이가 제일 까불거려요. 장난인데 살짝 이거 선을 넘어요. 그래서 살짝 사람이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다인이. 지윤이는 바보 같아서 화나게. 그 순간순간 바보 같은 그런 행동도 화나게 하고 다현이는 그닥 없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냥 웃어요. 아, 어렵다 이거. 그냥 일단은 그냥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연주 언니로. 네. 2번은요? 그다음 이제 제가 나이 많으니까 제가 나이 순으로. 아, 나는 아니지 당연히. 황민경. 왜요? 주장이니까. 아니, 근데 양현준 선수는 나이순일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선배잖아. 자기 후배고 내가 선배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내가 세터라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1번. 주스 상대 블록인 가장 높은 로테이션. 2점 차 세트 포인트, 우리 팀 후위 가장 불안한 로테이션. 3번, 매치 포인트 작전 타임 이후 작전대로 세트 포인트. 아~ 난 1, 2, 3 할래. 나도.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어딜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다 높다는 거잖아, 약간 맞아요. 느낌이. 근데 이거는, 2번은 어쨌든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으면 하나만 제일 하면 이기는 그 세트를 끝내는 거니까 덜 불안할 것 같고 3번도 이것도 우리가 약간 이기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매치 포인트면 그거는 덜 불안한데 쟤네는 이기고 있잖아. 아, 이기고 지고의 상황 때문에 이게 네. 더 불안한다? 네. 좋아요 좋아요. 1번? 그냥 1번, 2번, 3번일 것 같아. 1번. 1, 3. 가장 강한 로테이션이면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 계속 생각한다고 더 긴장될 것 같아. 세터니까? 네, 세터니까. 별로 다 긴장 안 돼? 난 머리 들어. 1번. 우리 맞췄어. 상대방 가장. 근데 우리도 나도 좋은 애한테 물리면 되지. 내가 감독이라면 가장 기쁜 순간은? 잠깐만요. 1번.
1위 팀 상대로 10연패 끊기, 국대급 내부 FA 3명 전원 붙잡기, 정규리그 1위인데 드래프트 1순위 공나기. 아 근데 어렵다. 이거 맞았어요. 아 그치 어렵다. 저는 2번. 3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10연패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좋긴 한데 그쵸. 10연패를 해야지만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10연패는 안 하고 싶다. 내가 공격수라면 가장 짜릿한 순간은? 10번의 랠리 끝에 득점 성공, 3블록 뚫고 백어택 득점 성공, 공루에 몸을 달린 미친 디브 득점 성공. 짜릿한 순서대로 이거 약간 리베로면 3번인데 무조건. 그죠? 그치? 리베로면 무조건 3번인데 내가 공격수면 2번 아닐까? 2번, 1번, 3... 아 2번, 3번, 1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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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네. 아 모르겠어. 난 1번, 난 3번. 1번, 2번, 3번. 어. 아 나는 2번, 3번. 2번, 3번, 아니, 1번. 순서대 2번, 3번, 1번. 난 3번, 2번, 1번. 왜냐면 1번은 너무 힘들어서 짜릿한 느낌도 안 들고 아니야 힘드니까 더 그렇지. 아니야 야 얼마나 힘 아니 힘들 쓸었잖아. 언니 힘들면 그냥 이것밖에 안 언니 미키 장키치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어 아 그러면 리베로를 사이에 두고 백허브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시라고요. 말로. 아 말로요? 1번 디스를 만든 맞지? 이거 읽은 거 맞죠? 이것도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근데 정신 차려. 1번 지수를 만든 핵 멋진 비교단 유튜브 조회수 1억 클릭. 2번 챔피언 결정전 21일 90 찍고 반주매 월클 리베로 되기. 3번 스타 포커스 제치고 팡팡 플레이어 선정되어 7공 1위 되기. 가능한 거예요? 네, 1, 2, 3. 네. 리베로들은 2, 1, 3. 나도 2, 1, 3. 21일 90%면 90%? 아 미쳤지. 1억 주는 안 끌리세요? 근데?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1번? 1번? 1번이 제일. 네. 두 번째는요? 그것까지 꼭 골라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뭐지? 안 되니까 이게 마지막? 네. 네,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브루킹 올라가는 팔뚝에 타투를 해야 된다면 나느냐 있는 새끼 나느냐. 도시로 못 가려요. 이 둘 중에 해야 된다고? 응. 네. 저는 발냄새. 왜요? 왜냐면 있는 새는 말을 할 때 계속 나잖아요. 근데 발냄새는 일단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쵸 언니? 너 땀 많잖아. 난다 갑자기. 아, 1년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숙소에서 최근까지 난 걸어가 다니지. 감독님 과 박수. 나도 걸어 다니고. 숙소에서 최근까지 걸어. 우리 가까운 걸? 걸어. 얼마나 좋아. 어디 체육관? 수원 경기장 가는 거야? 아. 근데 감독님 과 박수가 뭔 놈입니까? 지금 현 숙소 기준. 감독님 방 두 개잖아. 그러면 응접실이랑 아니야. 난 그래도 걸어. 아니. 감독님 걸어버린대요. 아니. 고민하는 거. 너 감독님 방 쓸 거야? 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우리 둘 다 고혜림. 아니, 왜? 아, 뭐야! 이거 왜 그래? 하나, 둘, 셋. 어어. 언니. 하나, 둘, 셋. 황민경이 아직 멈춰놔. 네? 황민경은 안 한번 더 물어볼게요. 고혜림, 이거 옆에서 봐주세요. 데이트에 입고 나가서. 하나, 둘, 셋. 나는. 오징 티셔츠를 입고 그렇지. 이거 펀넬까지 다 들어가야 돼. 아, 펀넬까지요? 가면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아, 그래요? 멋을? 언니, 연봉 10억이야. 연봉 10억 물인 멋을? 와, 연봉 10억 괜찮네. 민경아, 물 좀 떠와라. 연봉 10억인데? 어. 근데 어제 평생 이렇게 살아요? 평생이요. 네. 직업을 못 바꿔요. 연봉 10억, 평생 연봉 10억이야. 연봉 10억이야? 난 그대로 살게요. 와. 야, 나 10억을 쓸 시간이 없을걸? 네 모습으로 살면? 나 통역 없는 외국인 선수. 네, 맛있게 드세요. 트로피카나 할게요. 차라리 트로피카나 하세요? 왜냐면 코리아 팝은 무대 위에서 해야 되니까.
아, 야, 위에 트럼프 타나? 나 안 말할래요. 50대 50? 그냥 왜 50대 50? 말 안 해. 난 고혜림. 왜요? 예쁘니까? 은경 언니? 왜요? 멋있으니까. 우리 잘했어. 반대되는 데다. 고혜림 보고 잘했어. 왜요? 꼭 골라야지. 하고 싶다. 내가 찔리? 내 눈치 보지 마. 예린 것도 알아. 예린이 좀 예쁘니까. 더 민경 언니. 왜요? 더 민경 언니. 왜요? 이거 매력적인 얼굴. 아니 왜 다 얼굴? 네 맞겠어요. 어려운데 너.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 51%의 것을 차지하는 51% 사람. 없어요. 너무 반반인데. 아, 너무 반반? 봐드릴게요. 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급동이 마렵다면? 빨리 싸고 온다? 아니면 조금씩 싸면서 한다? 빨리 싸고 온다. 그치, 빨리 싸고 온다. 왜냐면 조금 싸면 이제 그냥 팍 싸머리거든요. 그치. 조절이 안 돼. 아니 조금씩 싸면 하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 맞아, 왜냐면 우리 너무 지잖아요. 큰일 나요. 똥이 팍! 그냥 끝나. 갑자기 상상했어. 네, 끝! 그만 물어볼게요. 너도 안녕하세요. 아니 연습할 때도 아 오지마. 아니에요. 이거 재밌는 거 하러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재밌는 거 하러 온 거예요. 뭔데요? 근데 우리 키가 안 맞아요. 제가 좀 이렇게 그치. 할게요. 이렇게 하자. 아 이거요. 김현경 선수는 같은 이유인데 순서만 다른 건가요? 네 됐습니다. 아 하나 더 하자. 아 왜 자꾸 다 하지? 아니 현지가 난 줄 알았네. 진짜 빨리 보세요. 다시 안 올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또 이쪽으로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서대로. 아, 다녀오세요. 잠시만요. 네, 이거 편집. 이따 갖다 붙여.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왜요? 두 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한 명씩 물어볼 게 있어요. 오, 정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몇 번 뵐게요.